안녕하세요, 마이버딩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마버딩 영상 내용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풀어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앵무새를 10년 넘게 키운 사람은 정말 앵무새를 잘 알까? 실제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자칭 앵무새 전문가다 또는 앵무새를 좀 키워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앵무새를 몇 년 키워봤다 라는 말을 어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래저래 설명을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새를 공부하고 열심히 키워 잘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잘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뻥아닌 뻥을 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구독자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의 흐름을 위해서 저번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명 짬부심이라고 하는 자신이 앵무새를 키워온 횟수, 앵무새랑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횟수 등 동물과 함께한 세월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앵무새 10년 넘게 키워온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내가 앵무새 장사 한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런 일종의 허세의 명분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 대비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드러나거든요. 생각보다 탈로 가 나기 쉬운 거짓말이라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진짜로 새를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의심을 품어왔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 앵무새 10년 키웠어, 나 앵무새 20년 장사했어 하면서 그렇게 어설픈 어필을 하면서 또 그 어필에 속아서 정말 되도 않는 헛소리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배우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거에 돈을 너무 날리시는 분들을 계속 봐왔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 덕분에 다른 앵무새 유튜버들까지 괜히 평이 같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한 분야에 몰두해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 연구에만 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야에 꽂혀서 수년, 수세월의 세월을 들여가면서 그 분야의 지식에 대해 몰두하고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의 수준이 높기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술, 문화, 인식 등을 발전하기를 넘어서 정말 세상을 바꿔놓는 수준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죠.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것 자체가 시도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시간을 들이는 거는 돈을 들이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분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사회생활 등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만큼의 세월을 들여왔다는 걸 어필을 해야지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중들의 신뢰를 당장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사기꾼 얘기하는 것 같네요.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거냐? 뭐 거짓말하는 것만 아니면 나쁘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것도 아니면서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세월을 강조하는 건 말에 은근한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디 한번 어떤 사람이 내가 앵무새를 10년을 넘게 키웠어. 그래서 내가 앵무새를 내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앵무새 전문가야 라고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0년,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그 사람이 전문가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시선을 잠깐만 딴 데로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인 강아지로요. 강아지의 수명이 보통 16년에서 18년 정도 한다고 해요. 뭐 20년을 사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강아지를 정말 아기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키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키우려면 적어도 10년은 넘게 걸릴 거예요. 그쵸? 그분들도 강아지를 10년, 15년 넘게 키워봤으니까 다 강효욱 선생님 못지않은 강아지 전문가겠네요.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그 강아지를 키워오면서 겪어온 경험 같은 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문가로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지식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겠다라는 거지. 안녕하세요.
앵무새는 수명이 30년, 50년이 넘어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강아지보다 더 길죠. 자기가 직접 키웠던 그 개체에 대한 기억은 똑같이 있겠지만 그 기억들이 전문가로서 정보로 내놓기에는 너무 편파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말이 좋아서 경험에 의한 지식이지 실상은 빚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성하고는 더더욱 거리가 멀 것이고요. 아,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약품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 어떤 제약회사가 멋진 약 하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약을 만들었다고 해도 왜 사회에 보급될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임상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임상실험을 이 동물 저 동물부터 이 사람 저 사람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하겠어요? 최대한 안정성을 입증하고 위험성을 제거하면서 또 그런 노력과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겠죠. 그 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앵무새를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종류별로 최대한 여러 개체를 관찰하고 탐구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그 종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유독 세월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경계는 해봐라 라고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앵무새 10년 키웠다 20년 키웠다 하면서 과일은 산성이 많아서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된다는 둥, 앵무새랑 친해지려면 부리를 잡고 기선제압을 하라는 둥, 민컷을 했는데도 애가 날아다닌다면 그거는 애가 힘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라는 둥, 이딴 소리만 한다고 해봐. 그 10년 20년이 그냥 허송 세월인 거겠죠? 거짓말이라면 그냥 사기꾼인 거고요. 아,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설명을 듣다가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박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전문가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설명이나 뭐 대답을 잘 해드립니다. 보통 술술 잘 해드리죠. 뭐 답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니까. 근데 답도 똑바로 못하면서 내가 앵무새를 몇 년을 키운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감히 내 말에 의심을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세월을 일종의 방어막처럼 내세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앵무새 전문가야. 그냥 앵무새 키우는 꼰대지. 자, 이제 이 영상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앵무새 10년, 20년 키웠다고 해서 정말 앵무새를 잘 알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 개체에 대해선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으로 어필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주관적이죠. 개체 특이성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으려면 일단 객관적인 또는 이론적인 지식이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도 데이터를 최대한 객관화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얼마나 시간을 보냈냐보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했냐가 더 중요하며, 그래서 얼만큼의 지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